4의 B 1027번에 저장되어 있는 음색을 USB 드라이브에 저장하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USB 드라이브를 네, 이 신디사이저에 꽂아야겠죠. 이 리어 패널에 있는 네, USB 드라이버 연결한 장치에다가 먼저 USB 드라이브를 꽂고요. 자, 그 다음에 스토리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스토리지 모드. 자,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이제 USB 디바이스 레디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그 상태에서 스토어 버튼을 누릅니다. 스토어 버튼. 자,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가 있고 세이브 올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저장한다 그러면 세이브 올이고요. 특정 음색만을 선택해서 저장할 때는 셀렉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1027번만 저장을 하는 거라서 셀렉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렉트 눌렀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지금 1027번밖에 없기 때문에 1027번 음색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색이 나오고요. 여기서 자, 셀렉트 밑에 이제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저장할 음색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앞에 음색 그 이름 앞에 별이 나와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스토어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자, 누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따로 리네임을 할 수도 있는데 자, OK를 누를게요. OK를 누르면 자, 아, 여기서 이름을 지정하네요. 자, OK를 누르면 이제 이름을 지정하는 게 나오고요. 특별히 그냥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OK를 누르면 Yes 누르면 이렇게 1027번이 네 저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하기 위해서 이 로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filename.ple 파일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C3A 시리즈 같은 경우는 확장명이 P3A이고요. PC3LE 시리즈 같은 경우는 PLE로 확장명이 이렇게 다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